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저희가 송년맞이 작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추석이 모레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한 분을 추첨해 지금 보고 계신 추석이 모레 디저트 카페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6일까지 남겨주신 댓글에 한하여 12월 9일 영상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촉촉이 모래 디저트 카페 세트입니다. 보통 집에서 모래놀이를 하려면 집이 너무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모래같은 촉감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잘 뭉쳐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점토 재질하고 또 다르게 얘는 조개가루를 활용을 해서 만든 모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성품들은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구성품이 들어있어요. 먼저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게 모래인가봐요. 색깔 촉촉이 모래예요. 컬러는 두 가지. 저희는 이제 다른 색깔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저트 카페 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서 할 때 모래를 부을 수 있는 이런 판까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얘는 다리예요. 짠, 이렇게 다리를 다 조립을 했습니다. 탈부착이 되니까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그냥 이제 빨리 만들어 볼게요. 고싱! 하고 있다. 이게 흰색 모래예요. 아유, 뭐 되게 특이하다. 점토 같으면서도 모래 같고 기분 촉감이 좋다. 응. 신기하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보시면 치즈 같기도 하고 식빵의 하얀색 부분 같은 촉감이에요. 그리고 막 뜯어도 이렇게 손으로 몇 번 주물주물 해주면 다시 동그랗게 뭉쳐집니다. 그리고 신기해. 클레이랑은 또 다르다 이게. 촉감 되게 특이해. 어. 모래 같아. 진짜 모래 같아. 모래 같은데 막 이렇게 으슬으슬 이렇게 가루가 안 떨어져. 신기해. 손에도 이렇게 달라붙긴 해도 그렇게 막 많이 달라붙지도 않고 뭉친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안 만들 거야? 아 맞아 만들어야지. 맞아 만들어야지. 이거 빵이 찍찍 찢었을 때 그런 느낌이다 그치? 와 아, 너무 좋다. 안 만들 거냐고? 응? 자 보시면 이 패키지 제품 말고 제가 단품도 준비를 했어요. 디저트 카페 세트 촉촉이 모래로 한번 예쁜 디자인의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촉촉하다. 왜 촉촉이 모래인지 알겠어. 약간 조금 냄새가 나요. 이거는 어패 파우더를 활용한 냄새이기 때문에 고유의 냄새래요. 그래서 조개나 뭐 골뱅이, 산호초 이런 걸 갈아서 만든 파우더로 이 모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 제품에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빨리 빼고 싶다 하시면 이걸 좀 펼쳐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두시면 냄새가 더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허도 받았고 문제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케이크 몰드. 나는 아이스크림을 도전한다. 딸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몰드에 안 달라붙어도 좋다. 잘 빠져. 아 귀엽다. 컵케이크 잘 만들었다. 그치. 짜잔 이렇게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어요. 색깔을 세 개를 쓴 거지. 이건 자리가 없어서 소개를 못했는데 진짜 모래 색깔이에요. 이걸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귀엽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안에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줘도 쉽게 잘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를 한 번씩 쳐준 다음에 뒤집어 빼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거는 요즘에 인기인 민트 초콜릿. 그러면 이번에는 스쿱을 이용해서 나는 5단 아이스크림 부탁해. 5단 여기 1단 이쁘다. 진짜 좀 리얼하다. 2단 2단 딸기도 해주세요. 배식하면 안 돼. 자기 딸기 먹으면서 자기
딸기 딸기 먹고 딸기 해달라 그러고 나한테 편식하면 안 된다고. 오렌지 아 이거 뭐야. 3단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진짜 리얼해. 응. 아이스크림 갈라지는 것처럼. 응. 나도 완성했어. 찹찹이의 초코빵과 딸기 그린 컵케이크입니다. 오 괜찮은데 이걸 색깔 한번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한 이만큼씩 섞어봐야겠다. 짬뽕 맛이야? 응? 짬뽕 맛이야? 아니 무지개 맛. 무지개 맛. 한번 이 여섯 가지 색깔을 뭉쳐보겠습니다. 어 그거 같아. 레인보우 샤베트. 뭐 물감처럼 섞이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고유의 색깔을 유지를 하고 있다. 신기하네. 하하하 이거 봐. 짠. 우와 진짜 초콜릿 같다. 그럼 이제 이 롤러 사탕도 있고 도넛도 있고 롤러 갑니다. 이거 쿠키. 버터링 버터링. 아 버터링. 초코칩 쿠키 만들고 싶다. 싹 빼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뭉쳐놓으면 서로 핵이 섞이지는 않아요. 모래처럼 날아다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니까 식빵 먹고 싶어. 짜잔! 저희가 한번 디저트 카페를 완성해봤습니다. 저희 한 1시간, 2시간 계속 쪼물쪼물 했는데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성인들도 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쪼물쪼물 거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롤러로 길다랗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몰드를 활용해서 이런 초콜릿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컵케이크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쿠키나 초콜릿 조그마한 조각 초콜릿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리얼하죠. 이런 것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래라고 하니까 막 흩어질 것 같지만 저희가 아까 만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뭉쳐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막 이렇게 있지 않아서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